사실은 이거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군사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북한은 항상 군사적 긴장 해소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북한이 가장 남북회담을 할 때 주안점을 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을 해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좋죠. 그 군사, 항상 북한 말은 거꾸로 들어야 되니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겠다는 말 속에는 남한의 안보 체제를 허물겠다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한의 안보 체제를 허무는데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NLL이다. 지금 NLL을 두고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걸 해결해야 그 다음에 미국하고 우리가 평화협정도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말을 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 한국군은 지금의 NLL에서 철수하고 우리는 아주 묘한 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경계선에서 철수하고 그 두 경계선 사이를 공동 의로 수역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NLL에서 우리가 우리 한국군이 철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뭐 아실 거예요. 그럼 북한이 우리가 설정한 경계선에서 우리도 철수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북한이 철수하겠다는 그 경계선은 뭐냐? 그게 경계선이 뭔지 아십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김정일이가 우리도 철수하겠다고 하는 그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경계선이냐? NLL 북쪽에 있는 경계선이 아니고 NLL 남쪽에 자기들이 멋대로 끄은 선이 하나 있어요. 1999년에 NLL 남쪽에 수십 킬로 내려온데 자기들 멋대로 선을 하나 더 끄어놓고는 이게 자기들의 경계선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경계선.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겁니다. 김정일이가 휴전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수원까지 내려간다. 수원까지 내려간 수원 지역에 선을 딱 하나 그어놓고 그 북쪽은 우리 경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웃음거리로 듣지 누가 듣습니까? 그런데 김정일이는 99년에 끈 선 그거 아무도 우리 신경 안 쓰세요. 워낙 황당하니까 그 선과 그 NLL 북쪽에 있는 선과 그 남쪽에 있는 자기들 끈 이런 이 선 안에는 백령도 뭐 연등도 다 포함됩니다. 이 선 사이를 공동으로 수역으로 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원과 휴전선 사이를 공동으로 공동 관리 구역으로 하자는 이런 강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 들으면은 노무현이가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면은 그냥 웃어야 되겠죠. 그 웃으면서 하도 황당하니까 그렇다면은 김 위원장 나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전선에서 평양 원산선 사이를 남북한이 공동관리국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이가 이 김정일의 완전히 강도적 발상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거짓말은 반박하지 않으면 진실이 된 거예요. 그에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회담을 해서 이런 날강도 같은 걸 봤습니까? 또 이걸 비유를 하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으니까 또 비유를 한번 할게요. 강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으로 넘어가긴 가야 되겠는데 경비원이 있어요. 경비원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을 합니다. 그 부자 그 집 안방은 내 거다. 부잣집의 안방은 내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부자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좋다. 나도 이제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니까 우리 이렇게 타협을 하자. 쟁점이 되어 있는 게 그 안방이니까
그 안방부터 정문까지, 즉 안방 앞으로 현관이 있으니까 현관하고 정문하고 정문 사이, 그것은 당신하고 내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러고 경비원은 철수시켜라. 문제는 부자가 거기에 동의했다는 사실이에요. 노무현이가 거기에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니까 오전에는 노무현이가 여기에 예상을, 이런 제안이 올 거라고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래서 김정일은 옛날 문제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노무현이는 뭐 해주에 공업단지 만들고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고 하는 이런 꿈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계속하다가 오후에 회담을 하면은, 오후에 회담을 하면은 이제 노무현이가 김정일의 오전 회담 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위에다가 서해 평화협력지대 만들고 또 공동으로 수역 만들고 해가지고 이 지역 안에서는 군대를 다 빼고 경찰이 관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NLL 그 부근에서 우리 해군 다 빼고 공동으로 수역 빼고 경찰을 집어넣는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군함 빼고 경비정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비정. 그러면은 북한이 지킵니까? 북한에 경찰하고 군대하고 민간인 구별이 없어요. 북한 상사는 다 무기 들고 다닙니다. 무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공동 어로수역이, 그런데 NLL 밑에 만들기로 한, 북한이 만들기로 한 공동 어로수역이 얼마 넓으냐면 면적이 충청남도 면적이에요. 8,000평방킬로미터. 그것대로 하면은 인천공항 인천 쪽으로 쑥 들어오게 되죠. 바로 인천항, 인천공항 앞에 북한 군함이 나타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